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의사와 한의대생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마. 하늘천자가 들어있죠. 그러면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이게 머리에 쓰이는 거죠. 한의학적으로. 예. 어지럼증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데 쓰이죠. 일명 적전, 일명 정풍초. 이제 붉은 화살이라는 뜻이죠. 일명 처바는 중요하지 않은데 두 번째 정풍초. 그래서 풍을 안정시키는 풍이다. 한의학적으로 풍이 뭐가 있죠? 중풍도 있고 떨리는 증상 아니면 이제 어지럼증인 현운이라든지 눈이 캄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예. 일단 뭐 쥐가 난다든지 돌아다니는 통증 네, 이런 것들에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예. 미신평, 음증유양 그리고 천마는 신미다. 그리고 평의가 되고 음중의 양이 된다. 있다. 지 풍어 현운 두선 천마는 뭘 치료합니까? 풍허증 풍으로 허증 허증인 풍이 뭐가 있습니다. 혈어로 생풍하는 게 있죠. 예, 그 다음 혈운 어지럼증이라든지 머리가 빙빙 도는 거 어떻게 보면 바나백주 천마탕이 딱 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이제 귀 때문에 전정기관 문제로 생길 수도 있겠죠.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귀에 이제 머리 쪽이 문제니까요. 그 다음에 안흑 두통 눈이 캄캄하고 두통이 있다. 다 거의 이제 머리 쪽이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재풍습비 여러 풍 습마비 습비가 착비잖아요. 산비증 있는데 그리고 풍비가 행비고 그냥 풍은 돌아다니니까 단열경자 쓰고 그 다음에 풍한 한비가 통비죠. 예. 사지구련 사지가 구축되고 경련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풍증이죠. 예. 그 다음에 리옷을 허리와 무릎한테 유리하다. 관절계 질환에도 쓸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강근골 근육과 뼈를 강하게 해준다. 안신지 신지 정신작용을 편안하게 해준다. 예. 그러면 풍을 없애주기 때문에 풍이 또 정신작용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통혈맥 천마는 혈맥을 통해 주기도 한다. 지경 공 황홀 그러니까 경공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황홀한 건 정신이 아찔한 거죠. 공포스럽고 예. 이걸 중지시켜주고 살규정 충독 규정은 뭡니까? 도깨비 같은 거 홀린 거죠. 귀신이나 예. 정령에 홀리는 거, 그 다음에 고, 아, 충독, 벌레 같은 거, 독 같은 것들을 없애준다. 급소와 풍간 경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간질이라든지, 경풍이라든지, 경기 이런 것도 치료, 천마가 해주죠. 예. 연성라 완력원. 용수 가배. 그러나 천마의 약성이 나약하다. 그리고 힘이 완만하다. 용수 가배. 그래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제 몸움직이수 반드시 더해줘서 배로 써야 된다. 천마를 바나백주 천마탕 쉽게 쓰잖아요. 우리 보약으로 예. 바나백주 천마탕 육군자탕에다가 이제 천마라든지 황백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있는 거 예. 쉽게 좀 많이 사용한다. 그 담음 혈운증 어지럼이라든지 두통 이런 데 많이 쓰이죠. 예. 혹이 별약 상좌 혹은 다른 약의 그 좌약으로 군신제 좌약으로 보좌약으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그런 연후에 현공 공로가 나타난다. 예. 이건 현은 뭐 공로를 볼 수 있다고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 타동사로 쓸 때는 견이죠. 공로를 보다 자동사로 할 때는 드러나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